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82돌째 즈음에서 국제기구, 외국의 정당, 단체, 인사, 해외 연고자 가족, 재중 동포들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국제 무도기금 리사회, 튀니지 미래 흐름당 중앙위원회, 도이칠란드 반지의연단, 이탈리아 국제그룹 리사장 지앙카를로 일리아 발로리, 알제리 민족해방전선당 총비서 아부들 카림 빈 무바라크, 김정일 장군 베루치 목회 위원장 에스두아르도 마르티네스 페레스, 흥령강성 민족경제개발총공사 경리 마림유, 제중 항일혁명투쟁연고자 량성룡, 박길송, 김철, 황백하 가족, 항일혁명투쟁연고자 김순옥 가족, 제중동포 최수진 가족을 비롯한 국제기구, 외국의 정당, 단체, 인사, 해외 연고자 가족, 재중 동포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82돌째 즈음에서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제중 조선인 총연합회, 제로 조선공민중앙협회, 제1번 조선상공연합회 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총연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유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15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글발이 멋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82돌째 즈음에서 캄보지아 왕국 국왕 노르돔 시하모니와 대왕후 노르돔 모니니에투 시하누크가 13일 우리나라 대사관에 대형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혈 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강국 건설의 만년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영생 축원의 인사를 삼가드리며 경의하는 정비수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 시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었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이내 나라 내 조국을 이 세상 가장 부강하고 살기 좋은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사회주의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리상이고 결심이라고 이렇게 뜻깊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 바로 이 부름에는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깊이 간직되어 있던 이 애국염원, 강국염원이 오려 있고 이그 실현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치신 장군님의 위대한 애국 헌신의 한 평생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어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지상낙원으로 일도세우시려고 우리 장군님께서는 오송산의 칼비란 길, 이 위험천만한 초도의 풍랑길과 같은 초강도 강행군길도 우시며 해치시었고 혁명생애의 전기간 지구 둘레를 군 17바퀴나 돈 것과 맞먹는 167만 4,610여리의 현지도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사랑의 장종을 수놓아오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는 조국의 부강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미천들을 하나하나 품들여 마련하신 끝없는 애국 헌신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에 별도 따오고 돌 위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좌우명을 지니시고 불면불위의 헌신과 노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 생의 염원은 오늘
경이하는 청비소동지의 용도 밑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보이 장군님의 인민이란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2012년 7월 2일 우리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셨던 경이하는 청비소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경이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공장을 돌아보시는 용화문을 보시면서 할 일도 많고 가봐야 할 대상도 많지만 장군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돌리신 이 공장에는 꼭 나가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오셨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이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평양 양말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질 좋은 양말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여 우리 인민들이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안도록 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경이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먼저 공장군에 새로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영상 작품부터 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이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모자이크 영상 작품을 정말 잘 모셨다고 하시면서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환히 웃으시며 더 많은 메기를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보내주라고 고무 격려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늘 배우면서 장군님의 유언을 한치 뒤틈도 없이 한 걸음이 양보도 없이 결사 간철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이 새겨 안고 수령님과 장군님을 멋이듯이 받들어 나가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이하는 청비소동씨께서는 인민이 만복을 누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 실현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고 계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으시고 부국강병 대업 실현의 성스러운 혁명실록을 수놓아 가시는 경이하는 청비소동지를 높이 모시어 강국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조를 맞이한 조국강산이 혁명의 대성일이시며 졸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경모의 종이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 평생 조국의 부강본인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오보희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경건히 돌이켜보며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이 만수대 온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았습니다. 군중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업을 빛나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실제적인 변혁과 존재를 일으켜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의 즈음에서 각지 인민들도 각 도서재지와 시들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계승 완성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으시고 정력적인 용도로 우리 당과 혁명을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 길로만 이끌어오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내 나라 내 조국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하고 살기 좋은 인민의 지상 낙원으로 사회주의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리상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오신 헌신의 길 위에서 우리 조국이 지켜지고 조국 본영의 길이 펼쳐졌으며 이르는 곳마다에 노동당 시대의 고창한 창조물들이 일떠서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났습니다. 각지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을 빛나게 실현하시며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이하는 청비소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탄생 82돌 뇨명일꾼들과 뇨명원들의 경축 모임이 15일 뇨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춘영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홍철진 동지, 뇨명중앙위원회와 평양시안의 뇨명일꾼들, 뇨명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조선사회주의 뇨성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종순 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고귀한 한평생을 불멸의 용웅 소사시로 수놓으시며 부흥강국 건설의 만년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는 혁명의 대성인 졸세의 애국자이시라고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세우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유머는 경련한 김종훈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에 의해서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성스러운 토쟁에서 조선 여성의 강렬한 정신력과 애국적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 지평을 향한 역사적 여정에서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환희가 온 나라에 찬음치는 가운데 제2차 광명성절 경축 인민예술축전이 수도 평양에서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전 무대에는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당의 위협, 우리 국가의 끊임없는 강화 발전을 위하여 일심분투할 철석의 의지를 담은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리움의 노래, 위인 훈모의 성가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사랑하는 우리 인민과 후손만대 번영을 위한 행복의 씨앗들을 뿌리시고 풍성한 열매로 갖고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헌신의 로고를 눈물겹게 되새겼습니다. 비범특출한 정치 실력으로 우리 국가의 위상과 존엄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운명의 오보이로 굳게 믿고 따르는 길에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옥척불변의 신념이 종목마다에 맥박쳤습니다. 당중앙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위협의 새 승리를 향하여 꿋꿋이 나아갈 인민들의 옥척의 신념과 앙양된 기세를 남김없이 보여준 공연들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수도의 곳곳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돼서 명절의 환희를 더해주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여러 종목들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후손만대의 용운 무궁할 사회주의 조선의 밝은 미래를 펼쳐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출연자들과 그의 열정적으로 호응하는 관람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유머를 이 땅 위에 눈부신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련한 김종훈 동지를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 있었습니다. 공연들은 당중앙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위협의 새 승리를 향하여 꿋꿋이 나아갈 인민들의 옥척의 신념과 앙양된 기세를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각계층 근로자들은 우리 국가의 위상과 존엄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렬한 총비서 동지를 운명의 오보이로 굳게 믿고 따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 전면적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올해의 장엄한 총진군에서 기적과 위훈을 알아새길 더 높은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이한 기쁨이 온 나라 강산에 찬음치는 속에 평양시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다채로운 체육활동이 진행돼서 명절의 분위기를 한껏 돋워주었습니다. 국가계획위원회 일꾼들은 다양한 체육경기들을 통해서 올해의 진군길에서 자신들의 본분을 다해갈 드높은 혁명적 요리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뜻깊은 광명설전을 맞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제 배구와 탁구, 밧줄당기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희 오락 경기들을 조직했습니다. 이미 전에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맹전의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지닌 저들로 오늘 결승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에 나선 모든 선수들은 자기 팀의 명예를 걸고 대중체육 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연마한 체육기술들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고 또 응원자들도 선수들과 한마음이 돼서 자기 팀의 그 경기 성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조가 대형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호상간 마음과 마음을 합치고 협동을 잘해서 이겼는데 2세로 올해 우리 앞에 맡겨진 과업을 무조건 수행할 결의 순간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에서는 민족체대의 경사스러운 강명성조를 맞으며 축구와 배구, 밧줄당기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결합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다 참가시켜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다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단위들에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 과정에 얻은 체육기술과 집단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오늘 경기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자고 요리들이 만만치도 않습니다. 각지의 인민들도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조를 뜻깊게 보냈습니다. 평성시의 고리들은 광명성조를 맞이한 기쁨으로 설레었습니다. 평안남도 문화회관에서는 도급기관 일꾼들이 출연하는 광명성조 경축 종합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한없는 그리움과 흠모의 정, 경려하는 송비서 동지의 용도 따라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국을 하루빨리 일도 세우려는 평안남도 인민들의 혁명적 의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시에서는 조선선인단 평안남도 연합단체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연합단체 대회는 경려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은혜로운 품 속에서 세상의 부름없이 마음껏 배우며 주체조선의 앞날을 또메고 나갈 미래의 육군으로 튼튼히 자라고 있는 학생 선인들의 행복하고 씩씩한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시에서는 청년 학생들과 여명원들의 경충부도회가 진행됐습니다. 황해남도 예술극장에서는 광명성절경축 덕국기관예술소조 종합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제의 용도 따라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를 하루빨리 열어나갈 황해남도 인민들의 활기찬 모습과 혁명적 기상을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전찬을 받았습니다. 강계시에서는 광명성절경축 덕국기관 일꾼들의 총합공연과 도안의 예술단체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야외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공연들에서 출연자들은 도안의 수많은 단위들을 찾고 찾으시어 발전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감명 깊게 형상해서 보여줌으로써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습니다. 한편 장자강반에서는 자강도 항공구락부 선수들의 모형 항공 무선 조종 교육의 모범 출연이 있었습니다. 맑고 푸른 2월의 하늘가를 헤가르며 여러 가지 기교를 펼치는 교예기들의 비행은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 아래 모지않은 앞날에 자강도에 펼쳐질 지방발전의 희한한 현실을 생동하게 그려보인 것으로 해서 근로자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안겨주었습니다. 강계광장에서는 불꽃놀이가 진행돼서 명절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켰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함경남도가 차지하는 몫이 대단히 크다고 하시며 혁명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며 광명성절을 맞이한 함경남도 인민들입니다. 함흥대국장에서 진행된 도예술단 예술인들의 음악무용 종합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부강조국 건설 염원과 인민의 꿈과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워 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용도 따라 당의 지방발전 정책 관철에서 함남의 본때를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할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조선소년단 함경남도 연합단체 대회가 함흥대국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은 영광스러운 조선소년단의 한 성원이 된 긍지를 안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사회주의 조국의 참된 아들딸로 옥색에 자라날 맹세를 다졌습니다. 라선극장에서는 시예술 서전들이 출연하는 광명성절 경축 종합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한 평생을 조국의 부강보령과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위민 혼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개성시 인민들도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했습니다. 시문화회관에서는 시 안의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광명성절 경축 종합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출연자들은 우리 조국의 전엄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완강한 공격 정신으로 이 땅 위에 천하제일 강국을 일떠 세워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인상을 격조롭히 노래했습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스키와 자전거, 정구, 축구 경기들 중에서 일부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에서 진행된 2023년 국제스키연맹 세계컵 반스키 경기대회 하프파이프 5단계 경기 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하프파이프 경기 주로는 거리가 75 내지 100m, 옆벽 정점 사이의 길이는 10 내지 18m며 경사각도가 15도 정도인 반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은 주로의 양쪽 벽을 오가면서 평균 3 내지 5번 조약하면서 다양한 기교 동작을 수행하는데 경기 수행 난도에 따라 점수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는 오스트랄리아 선수가 91.5의 성적으로 1등을 쟁취했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2024년 국제자전거연맹 BMX 세계컵 자전거 경기대회 엘리트 2단계의 경기 소식입니다. 먼저 남자 경기입니다. BMX는 영어로 험한 주로를 도는 자전거 경기라는 뜻입니다. BMX 세계컵 자전거 경기대회 엘리트 경기는 이 경기를 위해 따로 꾸려진 경기장에서 진행합니다. 경기에는 8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남자 경기에서는 프랑스 선수가 제일 먼저 결승선에 들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여자 경기입니다. 엘리트 경기는 다른 자전거 경기들에 비해 주로의 기복이 매우 심한 것으로 해서 선수들에게 육체적 부담이 특별히 큰 경기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자 선수들인 경우 육체적 준비가 대단히 좋고 강한 인내력을 발휘해야 엘리트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자 경기에서는 오스트랄리아 선수가 1등을 쟁취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에서 진행된 2024년 프로정구선수협회 마르세유 공개정구경기대회 결승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는 프랑스의 함버트 선수와 볼가리아의 디미트로브 선수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위에 흰색 경기복을 입은 선수가 프랑스의 함버트 선수입니다. 큰 1회전에서는 회전 점수 6-4로 프랑스의 함버트 선수가 이겼습니다. 볼가리아의 디미트로브 선수는 현재 세계 남자 정구 순위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험이 매우 풍부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함버트 선수는 프로정구선수협회에서 주관하는 세계 순회 경기들에서 4차례 우승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큰 2회전에서도 프랑스의 함버트 선수가 볼가리아 선수를 회전 점수 6-3으로 이겼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는 프랑스 선수가 볼가리아 선수를 종합 성적 2-0으로 이기고 대회 우승컵을 쟁취했습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이었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 특징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날씨의 특징을 보면은 기온이 매우 높은 것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평균 기온은 영하 0.2도였는데 이곳은 최근 10년 동안의 같은 기간의 평균 기온으로서는 두 번째로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일에 동해안과 충북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10mm 이상의 비와 눈이 내린 것을 비롯해서 이 기간에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았는데 전국 평균 강수량은 5.8mm였습니다. 앞으로 18일부터 23일까지 여러 지역에서 자주 비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되는 것만큼 오늘 중기일기 예보에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7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로서 어제보다는 7도나 낮아서 약간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부존 지방으로서 영하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온율 지방으로서 13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아침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8일과 19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19일에 눈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18일이 황해남도를 위주로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20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21일과 22일에 남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1일에 황해 남북도를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22일에는 황해 남북도와 함경남도, 강원도, 남포시, 개성시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3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국 일 평균 기온은 20일까지 평년보다 높겠고 21일부터 평년보다 약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